네, 착탈을 쉽게 하고 이제 발의 안정성, 홀딩성을 이제 강화시킨 거죠. 보시면 예전 모렐리아 여기는 지금 이 힐카운트 쪽이 이 네오처럼 두툼하게 세심하게 되어 있진 않아요. 물론 여기에도 이제 안쪽 뒤쪽에 보면 패딩 처리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앞섰다는 걸 알 수 있죠, 모렐리아가. 왜냐하면 뭐 아디다스 지금 코파도 그렇고 나이키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지금 이 프레데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끈이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발 벗겨짐을 방지하고 발 밀착성을 위해서 뒤에 보강이 되어 있지만, 보통 이제 일반 축구화들은 거의 이제 그런 부분 찾기가 힘든데, 뭐 모렐리아는 이미 이제 그런 부분에서 훨씬 앞서 있죠. 아마도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디다스 재팬에서 실험하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글로벌에서 채용이 돼서 그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과거에 그 아디다스 파티큐라든지 아디퓨 일본 모델 같은 걸 보면 글로벌 독일에서 설계한 제품들보다 훨씬 기술적으로 앞서 있어서 먼저 일본 모델에 채용된 것들이 나중에 보면 글로벌 모델에 이제 채용이 돼서 기술적으로 이제 그 부분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춰보면 그 일본인들이 이제 이런 제품들을 설계를 하고 만드는 게 얼마나 그 뛰어난가 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미즈노는 모렐리아는 이 힐카운트가 이제 익스터널이죠. 그래서 그 아웃솔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뒤까지 다 연결을 시켜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있는 가운데 부분이 휘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이 부분이 이제 일반 일반 모렐리아랑은 이제 다른 부분입니다. 일반 모렐리아는 여기를 이렇게 하면 이게 완전히 휘어지죠. 이게 휘어지고, 말했듯이 이 휘어지는 거에 비해서 이제 이 네오는 그 부분을 단단하게 고정시킨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제품이 미즈노가 과거에 선전을 할 때 이 제품이 확 휘어서 네오 제품 여기가 휘어지도록 하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때, 그게 이제 맨발 감각이라고 많이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휘어지는 축구화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렐리아 말고도 스페셜리죠. 스페셜리도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그게 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실제 발은 여기가 휘어지질 않습니다. 사람의 발이 휘어지는 부분은 여기에요. 그래서 뭐 예전에 로토 같은 경우는 여긴 지금 메모리 플렉스라 그래서 여기가 휘어지는 게, 저도 처음에는 그 착각을 했었죠. 여기가 휘어지는 게 굉장히 좋은 거라 생각을 했었었는데, 실제로 사람의 발은 여기는 절대 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뼈에 의해서 고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 여기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로토 같은 브랜드에서는 과거에 여기를 푼토 플렉스존이라는 이름으로 여기만 휘어지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었고, 아디다스 월드컵에서도 디자인상에 여기 요렇게 돼서 빨간 부분 요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실제로 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거를 이렇게 휘어지도록 만들었냐, 전체적인 유연성이죠. 그러니까 신발이 모렐리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맨발 감각을 유지를 했고, 그 다음에 가볍게 만들고 이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신축성들이 워낙 뛰어나서 마치 고무신이든 아니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일반 운동화인 것처럼 그런 걸 추구를 했었었기 때문에 여기가 휘어지도록 설계가 됐었었고, 최근에는 이제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이 포기가 됐죠. 물론 레볼라도 지금 나오는 거는 여기밖에 휘어지진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는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게 이제 축구화가 스파이크 영역으로 누르면, 스파이크라는 거는 스터드가 있어서 빠르게 치고 나가거나 할 때, 일본은 지금도 스파이크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스터드가 있는 제품들, 축구화나 아니면 다른 운동화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스파이크 능력으로 이제 이 스터드가 달려있는 축구화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정도만 휘어지도록 이제 모렐리아도, 미즈노도 어느 정도로 이제 바뀐 거죠. 자, 그리고, 미즈노가 또 얘기하는 거는 이 스터드가 갖고 있는 둥근 형태에, 이 스터드가 균일하게 잘 만들어져서, 우리가 신고 들어가면 이 스터드에, 그러니까 발이 닿았을 때, 어떤 것, 그 축구화를 신게 되면 스터드를 신고 그냥 맨땅이 아니라 아예 아스팔트라든지 단단한 실내의 시멘트 바닥 같은데 올라갔었을 때 스터드가, 각각의 스터드가 작용을 해서 발에 느껴지는 느낌 때문에 이 편차, 스터드 편차가 있어서 그 압박되는 부분, 압박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제품들은. 근데 이 네오에서는 미즈노 측의 설명에 따르면 그 편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이 미즈노의 모렐리아를 한쪽에 지금 신고 있어요. 사실은 신고 있는데
이 딱딱한 사무실 바닥에서 신고 있을 때 놀라운 점은 뭐냐면 스터드 압박감이 없습니다. 스터드 압박감이 없어서 그 마치 그러니까 운동화를 신는 것보다 당연히 이 스터드 자체가 딱딱하기 때문에 느낌이 다를 수는 있지만 놀라운 거는 이 스터드를 신고 쓰면 이 전체가 마치 이 스터드에 의지하고 있긴 하지만 몇 개 마치 그냥 스터드가 아닌 일반 아웃솔이 달려있는 운동화처럼 그 정도의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 댓글상이나 이런 걸로 미즈노 요런 제품들을 인조구장에서 착용해도 되느냐라고 그 질문을 주시면 제가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답변 드리는 이유가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FG 스터드를 해서 반드시 인조구장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스터드가 낮거나 스터드의 배열이 스터드 수가 많거나 그 다음에 스터드가 원형이어서 잔디 씹힘 현상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한 차원이라 그러면 얼마든지 신을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이것도 제가 좋아하고 여기에 있는 이 엄브로 엑셀레이트 같은 것도 좋아해요. 충분히 신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서도 제품이 나올 때 이 제품들은 인조구장 착용이 가능하다고 안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축구화의 특징은 이제 그 스터드의 균일성과 이 고른 압박감 그 다음에 이 인솔이 불량 인솔인데요. 그 인솔도 지금 보시면 아나토미컬 인솔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이 전체적인 모양이 지금 보시면 어떤 비교를 좀 해볼까요? 한번 이 나이키 제품과 비교를 하면 이렇게 나이키 팬텀 최근 모델이니까 비교를 하면 이 아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만들어져 있는 여기 뒤에 있는 이 휘어짐 정도 이렇게 보이면 보이실까요? 확인되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해부학적으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밋밋하게 되어 있는 것보다 사람의 발에 정확하게 맞도록 그 굴곡성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휘어져서 뭐 이런 것들이 이 축구화에 잘 반영이 돼서 그 신었을 경우에 아무래도 발의 밀착감은 이것보다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하여간 세심하게 잘 만든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가 지금 약간 이렇게 보시기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더러워 보이거든요. 이게 양말을 신고 하면 이게 더러워 보이는데 이게 왜 더러워 보이냐면 그 양말에 있는 이제 하얀 그 면의 이제 찌꺼기라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 게 넌슬립 기능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축구화 신으면 이제 발에 좌우로 쓸림 밀림 현상 이런 것들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만들기 스웨이드도 그렇고 여기에 이미 네오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그 넌슬립 양말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되게 유행이기도 하고 뭐 축구화 리뷰를 하는 뭐 일부 채널 거기는 아예 지금 뭐 양말 장사를 본격적으로 다 시작을 했던데 그 저는 넌슬립 양말의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그 넌슬립 양말에 대한 거를 따로 한편 제가 그 얘기를 드릴 게 있고요. 뭐 트루삭스라든지 이런 거를 다 저희가 해봤기 때문에 테스트를 뭐죠?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예전에 그 FG소울의 트레이너로 계시다가 지금 넌슬립 양말 개발에 뛰어든 지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 개발 단계에서부터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거 넌슬립 양말 하나만 사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 아마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뭐 그렇게 하면 또 시청자분들이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저희가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도록 하고요. 네오는 지금 축구의 이제 외부적 특징 그러니까 브랜드 쪽에서 설명하는 거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아까 말씀드린 힐카운트 이걸 걔네들이 뭐라 그러죠? DFC라 그러네요. 다이나믹 풋카운트라 그러나요? 다이나믹 풋카운트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리고 힐카운트가 이렇게 안정되어 있고 컵 홀드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근데 이 축구화는 우리나라 리뷰어들이 모르는 것도 있어요. 모르는 게 이 축구화를 신으면 이 미즈노 모렐리아 2보다 타이트하게 느껴집니다. 타이트하게 느껴지고 그런데 그 타이트하게 느껴지는 게 왜 그런지를 잘 설명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단순하게 타이트하게 느껴진다 이제 이런 식인데 이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경량성을 추구하는 축구화잖아요. 경량성을 추구하는데 단순하게 여기에 어퍼를 천연 가죽에서 캥거루 가죽에서 인조 가죽으로 바꿨다 아니면 여기에 있는 그 아웃솔을 45g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무게를 확 줄일 수 있었다 그 얘기들도 물론 맞는데요. 그보다 더 그 무게를 줄이는데 일조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축구화를 지금, 이 축구화는 실제로 제가 지금 그 신으면 여기 부분, 이 미즈노 모렐리아와 비교를 했을 경우에 여기 부분을 두 개를 비교를 하면 뭐 육안으로도 아마 좀 보이시긴 할 거예요. 제가 끈을 일부러 묶어놓은 게 아니라 제가 신었다가 지금 벗어놓은 상태인데 여기에 폭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네온은 여기가 훨씬 넓고 기본에 기존의 모렐리아는 여기가 좁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잠깐만요. 제가 차로 나중에 또 영상을 따로 그러니까 이미지 참고 이미지를 보내드릴 텐데 여기에 이렇게 재면 여기에 잰 수차와 여기에 잰 숫자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이게 최대 얼마까지 차이가 나냐면 이 측정을 하면 그 1cm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근데 왜 그러냐? 가죽을 적게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 축구화에 이 축구화에 지금 첫 번째 신발끈이 있는 구멍 거기에 있는 구멍에서부터 아웃솔까지 거리를 측정을 하면 네온은 4.5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는 5cm 가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 부분에 중간 부분을 한 세 번째 정도 끈의 그 위치에서 아웃솔과의 거리를 이렇게 딱 재면 여기 있는 네온은 한 5cm 정도 나오는데 이 세 번째 끈 정도까지 가게 되면 이 모렐리아 같은 경우는 5.5 이렇게 나와요. 보면 그래서 그 이 축구화를 그 만들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넓어져서 이 면적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근데 축구화 끈이 있는 면적이 넓어지면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그 슈팅 범위가 좁아진다. 축구화 끈이 많이 있으면 그런 표현을 하시지만 네온은 전혀 그런 개념과는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고 여기에 들어가는 면적, 여기에 들어가는 면적이 이 모렐리아에 비해서 3mm에서 5mm 정도가 작아요. 짧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죽이 전체 면적은 가죽 이 축구화를 만들 때 어퍼의 면적을 딱 펼쳐놓고 보면 여기가 이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무게를 그만큼 다 드러낸 셈이 됐어요. 그 다음에 끈이 있는 부분에서 최대 높이를 비교를 해도 이 네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cm 밖에 안 나오지만 모렐리아는 이 최대 높이 가장 높은 부분을 재면 9.5cm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모렐리아가 이 어퍼의 인사이드 쪽에 여기 있는 어퍼의 폭이 네오보다는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보다 훨씬 높고 네오는 그만큼 여기가 낮습니다. 그리고 이 축구화의 앞부분 지금 네오와 이거를 비교를 하면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보여드려보면 여기에 그 토박스의 모양이 이게 지금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납작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토박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네오 착용감이 다르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네오가 굉장히 발을 타이트하게 잘 잡아주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물론 그 타이트한 게 발끝의 감각을 흐리게 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발이 타이트하게 느껴지면 그러니까 원래 축구화를 신고 공을 컨트롤할 때 본인들이 느껴야 되는 발의 감각을 이게 너무 제어가 되게 되면 발이 모아주는 거 이상으로 지나치게 되면 발의 감각이 떨어지죠. 오히려 그래서 그 부분은 축구화를 선택할 때 중요하신 부분이 되는 거고 여기 네, 모렐리아는 여기 앞부분에 발가락이 들어갔을 때 이 들어갔을 때 발가락이 노는 부분에서 네오보다는 약간 더 여유있는 감은 있어요. 대신에 네오는 낮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쪽 코가 낮게 되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와는 약간 이제 핏감이 다르죠.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첫 번째 끈의 위치가 실제 길이는 것 같지만 예, 첫 번째 끈의 위치가 여기보다 여기 네오가 훨씬 길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보이시죠? 그렇게 이거는 어떤 분들은 여기 접히는 첫 번째 마디 부분에 대해서 그 불만들이 있으신 분들 계세요. 여기 슈팅하는 쪽에 발이 얹히거나 끈이 있는 부분에서 이 앞쪽 부분이 너무 좁다 짧다 길다에 따라서 그 선호형이 달라지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어쨌거나 신형 네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팔자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이 강력하게 이 그 저 뭐지 스프린트 할 때 이 전족골이 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발의 편함 정도로 더 추구해서 더 개선된 걸로 미즈노 측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오는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장점을 갖고 있고, 여기 부분이 둥근 것보다는 여기가 납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의 밀착감은 더 뛰어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밀착감이 지나치게 발을 압박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못 신는 거고요. 문제는 신었을 때 일본 축구화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하나로 하면,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처음에 일본 사람들의 이제 발의 크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영상에서도 작고 좁은데 한국 사람처럼 그렇게 발볼이 넓거나 하진 않아서 이 핏 자체가 굉장히 여유있게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일본 제품을 제가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어쨌거나 일본 축구화들은 이 천연가죽으로 된 것들은 신으면, 제가 뭐 그렇게 넓은 발볼은 아니지만 신으면 되게 제 발에 다 맞게 성형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을 때만 약간 이질감이 있거나 하지만, 뭐 다른 리뷰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죠. 곧바로 적응이 된다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캉거루 가죽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캉거루 가죽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라스트의 설계 구조 자체가 그 아디다스랑 나이키랑은 근본적으로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번 신을 때는 발이 타이트하지만, 신고 바로 경기에 들어가서 5분 10분이 지나면 자기 발의 성형이 되고 핏감에서 일체감 같은 게 느껴지게 되고, 또 그 다음날 이걸 신고 벗어놨다가 다음날 신으면 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똑같이 타이트한 감이 생기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자기 발이 잘 맞는 느낌이 나고, 그러다가 이제 몇 개월이 지나서 굉장히 많은 훈련을 하게 되면, 물론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뭐 캥거루 가죽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잘 맞게 되니까 그때는 가죽이 이제 전반적으로 유연해지는 단계죠. 그 단계인데, 물론 여기는 이 스웨드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되기 때문에 다른 축구화에 비해서 핏의 일체감을 느끼면서 사용하는 기간은 다른 캥거루 가죽에 비하면 훨씬 길어질 수밖에 없는 좋은 축구화입니다. 보통의 우리가 모렐리아 제품들, 일반 모렐리아 제품은 뭐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축구화를 사용하고 운동시간이 긴 분들은 가죽이 빨리 흐물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그 고도로 잘 가공된 이 캥거루 가죽 축구화가 굉장히 장점이 많지만, 뭐 한 두 달 정도 신으면 가죽이 흐물어져서 발의 좌우 흔들림이 많아져서 못 신는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꽤 오랫동안 있었는데, 네오는 이제 그런 점들이 이 인조가죽으로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천연가죽 대신에 인조가죽을 사용해서 이 사이드 부분을, 앞부분을 뺀 뭐 인사이드나 아웃사이드 쪽 부분이 인조가죽 체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축구화가 형태가 지지되거나 유지되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길게 착용할 수 있는 장점이 생겨서, 기존에 있는 모렐리아보다는 뭐 구입을 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이 모렐리아보다는 이걸 당연히 추천을 드리고요. 말씀드렸듯이 네오 축구화는 여기에 있는 이 신발끈에 있는 범위, 이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발끈이 다수 줄여서 묶으면 짧게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발이 넓어서가 아니라 어퍼의 사용 그 면적이 좁아졌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넓어지는데, 여기가 넓어지면서 이 축구화를 신고 그 여기를 비교를 하게 되면 여기는 다소 좁아 보이고, 지금 레블라보다도 이게 훨씬 더 넓은 형태거든요. 축구화 끈을 껴서 당기면 이거 굉장히 이렇게 좁아지니까 축구화 끈을 잡아당기면.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신은 상태에서 바로 벗은 상태에서 이 정도 넓이가 나오는데, 여러 축구화 리뷰들에 보면 여기 끈이 없는 형태가 훨씬 더 임팩트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뭐 강킥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슈팅존으로서도 효과적이다 그러지만, 저도 미즈노의 이 개발자의 생각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슈팅에 이런 부분이 끈이 있다 없다 이거 자체가 슈팅의 면적을 넓혀주고 뭐 좁혀주고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슈팅이라는 거는 그 뭐 발 전체에 발등이 얹혀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초고속 촬영 사진이나 이미지를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실제로 공이 임팩트가 되는 순간에는 여기에 있는 좁은 블레이드라든지 아니면 슈팅 면적이 좁다 넓다 의미가 없는 게, 공에 전체적으로 이게 발이 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고속 촬영을 보면 공이 한 반 정도까지 발이 쑥 들어가는 게 고속 촬영을 하게 되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적으로 어느 면적에 슈팅 면적이 있다 없다 아니면 좁다 넓다, 그 다음에 끈이 있는 게 방해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렐리아 네오는 그 신고 지금 이 착용을 해보면, 말씀드렸듯이 이 아웃솔 스터드도 굉장히 안정돼서 마치 그냥 일반 운동화를 신는 정도의 그 바닥에 발을 디뎠을 때 주는 균일감, 그 경기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스테이빌리티, 그러니까 발이 그라운드에 있을 때 전체적인 안정성이 뛰어가게 되는 거고,
원형 스터드와 뭐 블레이드 스타일 스터 블레 뭐 블레이드 스터드의 그립이 또 좋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의 그 미즈노가 설계한 요 스터드 정도만 되더라도 단거리 스프린트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니까 정말 달리기 선수가 아니라고 하면 실제로 블레이드 타입의 빠른 반응성이라든지 뭐 이런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 부분은 사실은 별 중요하지가 않아서 이 정도 스터드면 인조구장에서도 얼마든지 착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맨땅에서도 물론 착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스터드 마운트 좀 빨리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네오에서는 기존 모렐리아와는 다르게 여기에 있는 지금 스터드도 소재를 약간 개선시켜서 내마모드를 더 강화시켰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지금 기존에 뭐 TM이긴 2TM이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폭이 여기에 지금 이 저 PU 플라스틱 박스 부분이 중조골이 더 넓어졌어요. 실제로 더 넓어지고 넓어진 것 뿐만 아니라 아까 보여줬던 인솔상의 그 지지 여기 부분을 지지하는 강도가 기존 모렐리아랑 비교가 안되게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축구화가 쉐이프상으로 보면 좁아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 신었을 때는 실제 발이 닿아서 전체적으로 커버하는 부분이 꽤 안정되게 발을 다 지지해 주기 때문에 발바닥 전체를 이 축구화는 생각보다 좁아 보이는 것에 비하면 발이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죽 축구화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그 현재 국내 출시된 것 중에는 코파랑 두 개를 비교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이걸 추천드리고요. 나중에 이 엄브라 엑셀레이터를 한번 리뷰를 해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내에 현재 나와 있는 캥거루 가죽 축구화 중에서는 언뜻 떠오르는 거는 뭐 TM4라든지 코파 아니면 이건 미즈노 정도인데 미즈노에서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 그러면 뭐 레블라도 나쁜 축구화는 아니지만 이 프레임 이 시티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이 시티 프레임이 있는 모델보다는 오히려 이쪽이 더 낫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세 개 중에서 만약 사용을 하라 그러면 저보고 당연히 이걸 먼저 최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레블라는 뭐 이제 이 스터드의 그 두께라든지 이런 배열이 이거랑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뭐 미즈노의 다른 모델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제 레블라 세 가지 비교를 요청을 하셨는데 이건 아예 이제 완전히 다른 구조와 다른 형태를 갖고 있는 축구화이기 때문에 요건 따로 저희가 곧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이 모렐리아 네오 모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직접 그라운드 실착은 아니지만 제가 이거를 충분히 신어보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 축구화를 신으시고도 이제 발이 불편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축구화를 신으면 발 두 번째 발가락이 긴 편이기 때문에 요 두 번째 발가락이 그래서 고기가 닿고 제 엄지 발가락의 두께가 그 발톱이 좀 변형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두꺼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닿으면 되게 여기가 남는데 여기가 닿고 여기가 남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축구화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 쉐이프가 제 발과 비교적 잘 맞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밀착감에서 뛰어나고 공의 터치와 관련돼서는 뭐 제가 사실 여러가지 축구화를 신어보고 뭐 요 앞 영상에서도 저희가 그 사일로 난 캥거루 가죽과의 터치감에 대한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지금 여기도 0.6mm 정도의 두께의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하고 그 정도 가죽 가공 상태에서 이렇게 두꺼운 패딩으로 이렇게 그 스티칭을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맞는 부분에서 느낌은 다르죠. 그러나 가벼운 축구화가 그 무거운 공에 터치가 될 때 여기에 있는 부분들 이 가죽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인조 가죽이라고 하더라도 공에 직접 닿는 느낌상으로만 이 축구화를 평가할 수는 없고 컨트롤을 하거나 킥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 실제 이제 터치가 어떤가냐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럴 경우에는 실제 터치를 좌우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 팬텀 같은 거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팬텀이 어떤 부분에 블레이드가 있고 어떤 한 컴텍스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처럼 뭐 층이 나 있냐 안 나 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면 그 실제로 터치를 할 때 어느 부분에 어떻게 터치를 하냐에 따라 전혀 반응은 사람 느끼는 감각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일괄적으로 좋다 안 좋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발의 전체를 그대로 감싸줘서 내 발이 원하는 대로 내가 발을 활용을 하고자 하는 쪽으로
잘 움직여주고 거기에 공에 반응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터치감이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축구화는 어떤 그 다른 축구에 비하면 탁월함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 이 모렐리아 네오 같은 이런 극단적인 그 맨발 감각을 추구하는 축구화는 이 축구화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하나 고려 사항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제 주관적인 생각이 나지만 극단적인 맨발 감각을 추구하는 축구화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축구 수준이, 그러니까 축구의 기초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수준이 좀 높은 사람에 한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극단적 맨발 감각을 유지해서 쉐이프 자체가 발에 잘 맞도록 이렇게 피팅이 되는 축구화라고 하면 축구화의 어떤 다른 기능적 요소들,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자랑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서 축구 기초 기술이 아주 그 잘 완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 공을 차거나 할 때 그 축구화가 어떤 기능성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이런 축구화를 신으면 아예 도움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데터처럼 여기 전체 면적이 지금 넓게 되어 있고 여기에 딱딱한 그 저기 뭐지 어퍼에 이 구조를 만들어 놓거나 하게 되면 킥을 할 때 여기에 저 비슷한 부분에 맞으면 어느 정도는 굴러가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극단적으로 이렇게 맨발 감각에 완벽한 핏감을 유지하는 축구화는 임팩트,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구사할 때 그 기술을 구사하는 부분에 축구화가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컨트롤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런 축구화들은 정말 약간 어느 정도는 높은 수준의 축구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분에 한해서만 추천을 드리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구화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순전히 자신의 발과 맨발의 감각에만 의존해서 공을 터치라고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낮은 수준에 있으신 분들이 이 축구화를 착용을 하시면 발이 전체적인 편하라든지 잡아준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지만 볼을 컨택을 할 때, 그러니까 킥을 하거나 할 때 생각보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 경험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예를 들어서 축구공도 그렇죠. 축구공도 바람이 많은 공과 바람이 약간 너무 딱딱하게 규격 정도의 그 바람이 들어가 있는 공은 공을 정확하게 때리지 않으면 공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컨트롤이 잘 안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공이라도 공의 압력을 약간 줄여놓으면 약간 빗맞거나 하더라도 제대로 굴러가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도 민감을 하게 반응을 하듯이 축구화도 마찬가지로 그 제 개인의 발에 감각에 의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워낙 큰 신발이기 때문에 이 정확한 기술들을 구사할 수 있는 분한테는 맨발 감각의 축구화가 자신의 기술적인 부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만 반대로 기술 수준이 낮으면 축구화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을 터치하거나 아니면 리시빙을 할 때 축구화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런 분들은 다른 축구화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은 모렐리아 네오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 네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레프캠 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